때문에 다 시켜도 두 분이 먹어주실 거죠? 다 시켜요. 그럼 무조건 다 먹습니다. 우리 특징이에요. 전메뉴 다 시키기. 아, 전메뉴 다 드세요. 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주세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러면은 주문도 네. 박소연 씨가 하세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럼 네. 한번 해본 적 없으시니까 한 번도 안 해보세요.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먹을 수 있다면 잔칫날 같은 날이에요. 완전 잔칫날. 이런 날 없어, 이런 날. 저는 이거 1인분 주세요 이러고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어? 이거 1인분 주세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안 해봤어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저는 좀 배워볼 수 있는지 어떻게 소식 소식자도 어떻게 먹고. 5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5분의 법칙. 5분 법칙. 첫째는 5분 동안 씹어라. 5분 동안 왜 씹어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 맛을 5분 동안 느끼면 달라지나요, 혹시? 후추 향도 나고 중간에 뭐 시즈닝한 그런 향들이 5분 동안 계속 맛이 나요. 두 번째는 5분 동안 네. 삼키지 마라. 삼키지 마라. 음식을 삼키지 말라는 거는 이게 맛이 다 느껴져요, 입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구멍을 닫아라. 이게 5분 법칙이에요. 약간 고문 같은데, 저에게. 아니에요. 맛이 극대화돼요. 맛이. 아, 근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한 점 정도는 저희가 네. 박수현 씨의 이 소식 법칙으로 네.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되죠. 한 입을. 자리가 진짜 안 비네요. 어, 그렇네요. 우리가 30분 전에서 한 팀도 안 줄었어요. 이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길다는 얘긴데, 그죠? 그쵸. 저녁에 또 고기 먹을 때도 술 드시나? 술을 먹으니까. 어, 이제 한 팀 들어간다, 이제. 어디, 어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사람 들어가긴 하네. 어, 이제 빠진다. 빠진다, 빠져. 어, 좋다, 잘 좋다. 됐다. 뭐, 우리 햇님님도 이 집 고기에 대해서 인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남겨주셨거든요. 어, 리뷰. 그러면은, 박수현의 줄 서는 게임 2부 괜찮나요? 네네네. 문자, 자, 문자 보시죠. 어, 문자. 오. 라디오 톤으로? 박소현의 줄 서는 게임 추천 이유 맛있는 식당 오픈했다고 소문 듣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돼지고기 특수 부위 맛집이고 황지살 진짜 부드럽고 짱짱 맛 당연하지만 필수로 시켜야 됨. 오이지 냉국수도 너무 맛있었고 사이드 메뉴들도 다 맛돌이들. 고기 메뉴 모두 이름 특이해요. 후추 볼살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좋았어요. 후추 볼살? 오도독 갈비는 오돌뼈 부위를 양념해 주신 건데요. 재미난 맛이에요. 재미난 맛? 아, 이거 그러면 많이 왔네요. 오도독 갈비를 먹어보고 싶네요. 극찬이네요. 극찬이에요. 아쉬운 지금. 점이 없어요. 아쉬운 점이 없어, 진짜로. 돼지고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부드럽고 양념이 된 맛이어가지고 되게 달달했고요. 부드럽게 씹히는 우도독 갈비. 그래서 이 식당도 원픽 메뉴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황지살, 후추볼살, 그리고 오도독 갈비 세 가지에서 원픽은 뭘까요? 황지살 아닐까요? 황지살? 황지살 처음 들어본다면서요, 다. 황지살. 왜냐면 여기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만 먹을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황지살이다. 그래서... 나는 근데 후추볼살 왜냐면 아시죠? 머리에 있는 살들이 돼지 머리통 맛있잖아요.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있어. 쫀득쫀득하지. 두 번은 황지살. 황지살. 저는 후추볼살. 네. 아니, 뭐야?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자. 오! 원픽은 두구두구두구두구 52%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황지살. 황지살이요? 30%로 후추볼살. 아이고. 17% 오도독 갈비. 아, 황지살이 뭔데? 뭔데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야? 특수부위집이니까 되게 특수부위는 먹어줘야지. 특별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된다, 기대. 아, 고기 냄새가 나는데요. 나도. 아, 먹고 싶다. 먹고 싶어.